상수동에 진짜 이 힙한 데가 많네요. 저는 근데 여기 좀 이제 제가 가끔씩 와서 예. 여기 맛집이 또 많아서. 근데 집이 네. 그 마포보다 이쪽을 왜 이렇게 압구정 성수 쪽을 많이 오는지 모르겠네요. 아, 그래서 다음에 저 이쪽으로 이제는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우리 집에 방 하나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하숙하라고요? 예, 하숙하. 네. 뭐 네, 달에 얼마씩 아니에요. 또 가끔 나은이랑 지호 좀 봐주고요. 아, 어, 저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 다 취소하고요. 예예예. 예, 예. 아유 궁금하시네.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공부 열심히 하시네. 나는 이런 게 아 이런 게 너무 멋있어. 뭐 공부하세요? 감정평가사 하시는구나. 어 뭐예요 이게? 이것도 자격증 시험이잖아요, 그죠? 자격증 시험. 그죠. 아 재밌다 이거 퀴즈. 아 여기. 아 혹시 토크 좀 돼요 토크? 토크. 나온다. 토크. 사실 원래는 길에서 그냥 토크를 하는데 여기가 워낙 번화해가지고. 아 이게 지금 다 찍히는 거예요? 그럼? 아 그럼요.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? 예 나가는 거예요. 대박. 이거 야 이 손만 움직이네? 야 어떻게 이것만 되지? 이거 멈추면 시간. 야 어떻게 이것만? 야 요즘 와. 야 맞다 들어오라고 이렇게. 아니 풍선 인형도 진화를 하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김형진이고요. 형진 씨. 네.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책 보니까 감정평가사. 네. 그 뭐라고. 감정평가사란 이게 어떤 건지 좀 잘 몰라서. 사람의 감정을 평가하는 평가사가 아니라. 아, 그래요. 이 감정이 아니라. 예. 저는 감정을 굉장히 많이 평가하는 스타일이라. 아. 네. 어떤 건지 좀. 주로 토지 건물을 맞아, 평가하는 맞아. 경우가 많아요. 담보 평가를 할 때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는데 네. 이 토지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고 네, 싶다. 그렇죠. 그런 담보가액을 위해서 가치평가를 내리죠. 아~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대출금액을 결정하고. 아~ 네. 아니, 이야기 자체가 참 훈훈하시네요. 네. 그러니까 훈훈하시고. 이래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같이 들뜬 상태에서는 감정평가 시험도 통과를 못하지만 네. 엉망진창됩니다. 감정평가사를 준비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습니까? 취업 준비를 생각했었는데 취업은 살짝 애매한 것 같고. 뭐가 좀 애매하시다고 생각하세요? 팩이나 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좀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에 그래서 전문 자격증을 준비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감정평가사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, 그래서 준비하게 됐습니다. 근데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네요. 네. 좀 더 좋은 독서실에서 스터디룸이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근데 카페에서도 자리가 창가 자리에 앉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? 이렇게 좀 아 오늘은 원래 좀 약간 구석에 앉는데 구석에 이미 사람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. 아까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기 되게 많더라고요. 네. 전 창가 자리에 앉으신 게 이제 공부하다가 조금 이제 사람 지나가는 것도 보면서 이렇게 좀 힐링도 하고 또 공부하고 뭐 그런 오늘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. 왜냐면 오늘 너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까 앉으셨던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?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. 나도 그거 할게. 나도 그거 앉아서 누군가 나를 봐주고 우연히 저 이거 띠리릭 띠리릭 하는 거 지금 나와. 저 때는 안 나왔어요. MC 스퀘어. 예. 예. 아 그거 끼고 엄청 잤어요 진짜.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. 세바스찬. 어. 아 죄송합니다. 띠리릭 띠리릭 띠리릭. 아니 그 좀 본인만의 공부법은 혹시 뭐가 있습니까? 이렇게 좀 저희처럼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들이 좀 오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. 그 좀 도움되는 게 뭡니까? 저도 약간 집중력이 솔직히 앉아 있으면은 딴 생각이 날 때가 많거든요. 아, 너무 많죠. 아,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아예 집에서 25분 동안은 공부에 집중되는 그 빗소리 이런 게 나와요. 백색 소음. 나머지 5분은 쉬는 시간을 알리는 시간이고. 그래서 저는 빗소리를 그렇게 틀어놓으면 네. 아, 전 생각이 갑자기 확 또 나가지고 네. 전을 부쳐먹을까. 사실 저는 지금도 스스로를 굉장히 반성하는 게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. 저 수련회는 몇 년 됐을까? 이 가게는 얼마일까? 야, 샹들리에가 기가 막힌데? 이렇게 집중력이, 집중력이 없어요. 이러고 있다가도 저 아까 이 가게에 계신 네. 굉장히 수염을 멋있게 되네.
나도 저런 수염이 어울릴까? 이 생각을 죄송합니다. 이게 막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도 빗소리라면은 전혀 생각하시니까. 혹시 수학 같은 거 재밌어요? 수학? 정석 재밌지 않았나요? 정석은 나름 재밌게 풀었던 것 같아요. 정석은 재밌게 풀었다고? 성문 종합용어 그거 다 보셨어요? 아, 성문은 근데 재미없었어요. 성문은 재미가 없었어요. 그래요? 성문은 너무 딱딱. 나는 성문 기초를 앞부분을 한 10번 봤어요. 40페이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성문 거기서 기억에 남는 어떤 뭐 비동사라든가 예. 뭐 혹시 뭐 비동사 ING 현재 진행형 뭐 플레이하다 플레이잉 하고 있다. 자기야 그냥 앉자. 어떤 거?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시지 않았어요? 저요? 아무 공부를 했다고 해서 외국에 거주를 했던 것이 제가 뭐 거기서 예. 아버지 따라서 일본 예, 일본에 있었다가 아, 예, 아버지 따라서 이제 일본에 좀 있었죠 제가. 그래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네. 조세호 씨 잠깐 일본에 살 줄 알았어요? 그러면은 이거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어떻게 사과합니까 그거를. 아버지 따라서 갔던 건데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?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해요. 사람은 변한다. 네. 왜 그렇게 생각해요? 누구를 만나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은 변할 수 있다. 네. 저는 사람은 안 변한다고 봅니다. 천성은 변할 수가 없죠. 사람 근본이라는 게 있잖아요. 저는 많이 안 변했어요. 저는 39세 때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.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.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니까. 또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고 다른 삶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. 삶의 그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군대에서 이제 선임을 좀 잘 만나가지고 그때 그 선임을 통해서 조금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변해요, 변하는데 그 변화가 조금 더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본인은 변한 것 같아요? 안 변하는 것 같아요?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긴 얘기를 원하십니까? 아니요. 그냥 본인 생각을 네.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환경과 또 사람 앞에서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사람은 사랑 앞에서 변한다. 그렇게도 사랑. 사랑 앞에서 변한다. 어때요? 사랑은 변해요, 안 변해요?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요, 변해요, 안 변해요? 변해요. 사랑은 변한다, 안 변한다? 사랑은 변한다, 안 변한다? 웃지 마시고요. 생각하지 마시고.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. 근데 변했어요, 안 변했어요? 네? 변했어요, 안 변했어요? 좀 달라져요. 달라요. 변한다기보다는? 변한다는 아니에요. 변하지 않아. 조금 달라져요. 네, 네. 네,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변하진 않아요. You kiss? Yes. Yes. Step by step. 신책기관. 신책기관. 네. 좋습니다. 분하고 화가 날 때 부하가 치밀다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부하는 우리 신체기관 중 하나로 화가 나면 숨이 가빠지면서 이곳이 크게 불어나는 모습에서 생겨난 말입니다. 그렇다면 부하는 신체기관 중 어디일까요? 야, 이 부하가 부하예요? 부하가 치밀다. 부하구나. 숨이 가빠지면서 크게 불어나는 모습. 야,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횡경막? 횡경막. 왜 횡경막이라고? 횡경막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아닌가? 횡경막. 자, 횡경막. 정답은요? 폐입니다, 폐. 폐 하려 했었는데, 아깝다. 몰랐네. 아쉽다. 몰랐어요. 저희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. 드리겠습니다. 자. 햄버거 이불입니다. 햄버거 이불. 햄버거 이불. 여러분 다양하네 진짜. 햄버거 이불은 또 뭐예요? 우리 그 승원 형이 가져갔던 게 그 달걀 프라이 이불이잖아요. 네네네. 네. 이거 뭐? 햄버거 이불이. 야 이거 뭐야? 아니 난 분명히 이거 누가 찾아요 이거? 야
이거 핑 아닙니까? 핑 느낌이 많이 나네요. 네, 많이 나는데요. 어, 이것도 굉장히 또 카페 있을 때 약간 카페 있을 때 좀 쌀쌀할 때 쌀쌀하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하여튼 저 오늘 또 공부하는 시간 내줘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